네, 안녕하세요. 청옥씨입니다. 제가 이거는 명품,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명대, 예를 들면 꽃이랄까 투체거든요. 가정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대도 좋은 게 많지만 가정대도 이 투체를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왜 가냐면 이게 호리병인데 골식으로 돼 있지만은 한번 관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 관지도 보면은 여기도 화형식으로 똑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동그랗게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도자기 쪽으로 있는데, 특히 또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래. 도자기 구입하실 때, 또 도자기 또 보실 때도, 얘를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이 관지가 예를 들면은 이 대명 가정연제라고 써 있지만 관지도 좋아요. 근데 태토 또한도 좋고. 근데 같이 이 화형식으로, 그러니까 화형식으로 이 밑에도 굽도 이렇게 화형식으로 해가지고 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보통 관육고 반 이렇게 못 만든다는 거죠. 왜? 그게 도자기의 명품인 거예요, 우리 시장들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밋밋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 고용으로 해가지고 화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 대명 가정년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투체치고도 보세요. 왜요색 있잖아요. 요색 보면 옹정대도 있지만 이 가정대, 우리 성화대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대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성화대도 우리가 보면 똑같죠. 이런 얘기 따지고 보면 성화대도 이런 간제, 이거는 성화년제라고 써 있죠. 간지가 이거는 가정년제 써 있죠. 성화 때도 요 유약 있잖아요. 요 유약 패턴이 거의 똑같은 유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유약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가마에 따라서 온도 약간의 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잖아요. 거의 비슷하고 약간의 이게 좀 진한데 그건 가마의 온도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성화 때도 이런 투체 유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참잘 만들. 그렇지만 이 가정 때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호리병 식으로, 화형 호리병 식으로 아주 그냥 잘 만든. 특히 주목할 점요요 보세요. 요 연꽃 모양 보세요. 연꽃 모양, 연꽃 우리가 홍록채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 연꽃 안에 넣잖아요. 우리가 그못꽃순 같이 해가지고 연꽃 모양으로 해서 또 이렇게 그렸죠. 똑같아요. 이런 식도 여기도 그렇고 항상 쉽게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 화문이 아주 전지 화문을 꽉 차가지고 이거에 가는 화문을 만드는 거니까 쉽게 호리병 식으로 해가지고 투체했는데, 이런 거는 관육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해서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 이렇게 밋밋하게 만든 거는 그냥 의미가 없지만, 특히 이거 이런 같은 화형으로 만든 것 같은 거 모든 거 끝과 이 끝이 잘 맞는 거는 관육급이다. 그냥 그런 거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높이가 한33, 구연부 지름이 한 4. 한8 되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고 아주 그 피부 색깔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말을 해요. 도자기 나 좋다고. 항상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좋은 거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도자기 좋다고 느껴요. 그만큼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렇게만 보셔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그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가고 눈으로 가고 그런 것들은 한번 유심 있게 보시게 되면 도자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도자기 할줄 아는 분들은 마음이 안 가요. 왜? 눈도 안 가고. 왜? 의미가 없는 도자기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도자기는 말을 안 치면은 느낌이 온다는 뜻이죠. 그만큼 좋으면은 사람이 눈이 가고 마음으로 간다는 거고, 느낌이 안 가고 눈으로 안 가는 것은 그건 도자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없는, 요즘 문맞다나 아무 의미가 없는 요즘 현대적인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항상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도자기 하시는데 손해를 덜 본다는 거죠. 항상 도자기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거의 그 도자기는 거의 손해를 많이 봐요. 제가 그거는 장담합니다. 왜냐? 저는 여기 그 인사동 청옥시장에 있지만, 대한민국 내로라는 인사동 청옥시장에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면 느껴요. 왜냐? 이제 좋은 도자기 아니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외국인들을 사가는 거 국내, 그래야 또 국내 그 소장가분들 또저 여유가 있는 분들 또 구입하시는 거지, 절대 외국도 이 무시하고 국내도 무시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도자기가. 왜? 그만큼 도자기 수준이 올라왔고 이제 어설픈 거는 구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도자기 따로 없어요. 이렇게 무늬 좋고 아주 보면 너무 아름답고 아주 그 특이하게 이런 거는 아주 그 뭐랄까 완전 보물급 도자기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혹시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비교도 하셔가지고 구입하시라고 알려드리는가 청옥시장에서 아무튼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